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넷째 주뉴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우리 학교 한 켠에서는 이례적인 모습의 스승의 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학생 인권을 위한 스승의 날 행진을 김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인권을 위한 스승의 날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교수에 의한 갑질,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항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구동 앞 광장에서 출발해 행정관 앞으로 행진해 나갔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학생 인권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의 의미로 검은색 옷을 맞춰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이들은 학생 인권, 교육, 대학 글씨가 새겨진 영정, 그리고 갑질과 권력형 성폭력을 행한 교수들의 이니셜이 적힌 팻말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행렬이 행정관에 다다르자 이들은 받아줄 스승이 없는 카네이션을 행정관 앞에 있는 근조 화환에 환화하며 행사를 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제 참 스승님께 감사함을 전하는 의미에 더불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 스승이 되어달라라는 그런 바람의 표현으로 그런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포커스를 뒀던 건 어쨌든 저희가 5월 27일에 아크로폴리스에서 전창생 총회의 성사를 또 이제 바라고 준비하는 이제 그런 총회 기획단이다 보니까요. 총리가 청소되게 하는 것이 어쨌든 이제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일부 교수들은 갑질과 권력형 성폭력으로 학생들의 마음의 스승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 권력에 의한 학생 인권의 침해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SUV 뉴스 김창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은 19일 일요일까지 학예 수능 공헌 유랑단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외 봉사 때 일어났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공론화도 끝마치지 않은 상황에서의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남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우리 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의 해외 봉사활동 도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헌단 측이 이를 외면하고 묵인하려 했다는 주장이 대자보를 통해 공론화됐습니다. 당시 해당 봉사단의 담당 직원들은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학생들에게 사건 해결의 책임을 전가하고 대자보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등의 언행으로 공분을 샀는데요. 이후 피해 단원들은 인권센터를 통해 공헌단 측에 중재를 요청하고 공헌단으로부터 학예 봉사단원을 모집하기 전까지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기한이 지나 신규 봉사단원 모집이 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공헌단 측은 어떠한 입장문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피해 단원들은 학내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다시 한번 공헌단의 무책임한 처사를 비판했습니다. 사건 공론화 초기에는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이후에도 사건 보고 여부에 대해 담당 직원들끼리 각각 다른 답변을 내놓는 등 사건에 대한 공헌단 측의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단원들이 자책감을 느끼게 하고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기 어렵게 만든 일부 관계자들의 언행 또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사건의 공론화 이후 2개월이 지난 지금 공헌단의 보직 교수와 담당 직원들은 대부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교체된 상황이기에 문제 해결이 더욱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헌단 측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 표명 계획이 없음을 밝힌 것 동시에 인권센터의 중재 절차 또한 종료된 상황입니다. 우리 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이 내건 미션처럼 사회에 공헌하고 선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피해 단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실제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우선일 것입니다. SCB 뉴스 남결입니다. 이상으로 5월 넷째 주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